네. 주말부터 시작된 폭염이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열대야도 예상돼서 잠들기 어려운 밤이 될 예정인데요. 제주도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해주 기자, 태풍 소식이 있었는데 덥기만 하네요. 네, 제4호 태풍 에어린은 일본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진 않을 건데요. 하지만 태풍이 무더운 열기를 위로 밀어 올리면서 한반도는 며칠째 열섬처럼 변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탁 트인 해수욕장에서도 지금 습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쿡쿡한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태풍 온다 그래서 좀 시원할 줄 알았더니 엄청 덥네요. 물가라 좀 시원할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 모래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그래도 더워요. 친구들이랑도 같이 노니까 뭔가 날씨가 더워도 뭔가 더운 것 같지 않아요. 모래 또 확 묻혀지니까 뭔가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낮에 잠시 소나기가 내리기도 했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에는 경기 안성이 37.9도, 경북 예천 36.3, 충북 단양 35.7, 강원도 화천 35.2, 서울은 32.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오늘 전국 기상관측 지점 46곳 가운데 4분의 1인 24곳에서 최고 기온이 33도를 넘겼는데요. 서울의 일평균 습도는 73%로 불쾌지수를 더 키웠습니다. 어젯밤 서울의 최고 기온이 무려 26.4도에 이르다 보니 열대야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무더위에 밤잠 설친 시민들이 청계천 등 도심 속 물가로 피서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더운데 엄청 시원해요. 좀 차갑고 물고기도 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잠깐 바람 쐬러 나왔어요. 한결 나은 것 같아요. 오는 7일부터 장맛비가 다시 시작되면 기온은 다소 내려가겠지만 습도가 높아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